자,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자, 지금 보신 이들은 딸기 팩맨, 딸기 개구리죠? 스트로베리 팩맨 개구리들의 올챙이들이고요. 아, 이제 막 이사를 시켜줄 거예요. 자, 한번 바로 진행해보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왕들채로 한번 떠주면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매장을 살짝 리모델링하면서 여기가 조명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얼추 잘 나오네요. 요만큼 있고요. 사실 이 작업은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뾰체질하기는 조금 예민한 작업이라 카메라 잠깐 멈춰놓고 이사 끝난 뒤로 넘어가 볼게요. 괜히 이러다가 막 뾰체 떨어뜨리고 막 시간 딜레이 될 거면은 올챙이 다칠 수가 있어서요. 입니다, 애들 아주. 자, 일단은 이사를 얼추 다 마친 후의 모습입니다. 평소보다 좀 더 작죠. 왜냐면은 평소보다 하루 정도 더 일찍 옮겼거든요. 요새 저희가 매장 물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어릴 때도 빨리 이사를 시킨 편이에요. 원래 제가 번식장은 생수를 쓰고 이제 축경장을 수돗물 쓰는데 저희 매장 물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수돗물에서 너무 애들이 약해지고 죽는 개체들이 많아서 빨리 옮겼는데 이번에 뭐 정수기 필터나 이런 걸 달면서 이렇게 빨리 옮겨도 애들이 좀 더 무난하게 잘 지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올챙이 키울 때 막 한 가지만 먹이고 이러질 않아요. 저는 성장 단계에 따라서 뭐 칼슘이 많은 먹이를 먹이고 뭐 이때는 뭘 먹이고 먹이를 계속 바꿔가면서 먹이고 다양하게 먹입니다. 저희 알량장 개구리들이 건강한 이유가 이거겠죠. 이게 사실 도마뱀이나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입양하든 건강 상태가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알에 있는 영양소를 먹고 대하가 자라서 개체가 되잖아요. 근데 올챙이는 달라요. 이제 개구리 같은 경우는 이게 살짝 정확히 똑같진 않지만 사람으로 치면 태아 시기랑 비슷해. 엄마 뱃속에 있는 시기. 그걸 이제 저희가 키우는 거죠.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임산부가 막 밥도 안 먹고 맨날 깡소주만 마시고 술만 마시고 이러면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뭐 좋은 거 먹이고 뭐 잘 돌봐준다 해서 건강하게 자라기 힘들어요. 이것도 비슷하죠. 이제 좀 영양관리, 성장 시기에 따라서 영양관리 잘 해주고 하면은 우리 팩맨 올챙이 때 이렇게 잘 해주면은 개구리는 태어나자마자 건강도가 확실히 달라요. 평생 가요. 이 올챙이 시기에 휴양 상태는. 그래서 아무리 잘 관리해주고 해도 약하고 비리비리한 개구리들이 있는 반면 뭘 해도 잘 사는 개구리들이 있어요. 이 올챙이 시기에 특이한 기술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막 애지중지 뭔 영양제든 다 먹이고 진짜 최선을 다해 키워도 비리비리한 애들이 있고 진짜 대충 키우고 막 그래도 한번 뭐 엄청 건강한 애들이 있어요. 저는 샵에 이제 매입을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파충류 샵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를 못 키우는 데가 있어요. 진짜 못 키워요. 이 못 키운다는 게 잘 못 키운단 말이에요. 완전 똥물에 키우고 막 완전히 방치됐는데도 진짜 잘 사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 제가 보냈으니까. 애초에 떡잎부터 건강하니까. 물론 그렇게 키우는 건 건강들이진 않아요. 아무래도 건강하게 태어난 올챙이들이, 건강하게 개구리가 된 애들이 더 좋은 환경에 살면 더 건강한 애들이 되겠죠. 뭐 그런 느낌으로 올챙이 때 축양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개구리 번식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올챙이를 받는 거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올챙이를 번식시키는 건. 하지만 그 이후 축양 기술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우, 얘들 똘망똘망한 것 봐요. 이쁘다. 지금 시기에는 이제 먹성을 끌어올리면서 급속 성장을 위해서 브라인 시림프 유생, 알테미아 이런 걸 먹이고요. 그 다음에 실지렁이로 넘어갈 예정이면서 그리고 이제 좀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 애들이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 스피루린하고 많이 들어간 녹조류 먹이를 좀 먹이고 이런 식으로 영양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너무 답설이 길었네요. 자, 일단은 그렇고요. 부모 개체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좀 며칠 더 지난 영상 보여드리고 영상 마쳐볼게요. 완전 째까네.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아, 며칠 안 지났는데도 우리 챙이들이 제법 많이 컸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우, 은근히 빨라요 애들이. 요만해졌습니다. 그 쌀알만 하던 애들이 이제 콩알만 해졌죠. 이 정도 성장 속도로 봤을 때 3일 정도면은 분양 가능할 사이즈가 될 것 같고요. 돌아온 주 수요일부터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얘를 분양가는 한 마리 15,000원 정도로 책정 중인데 아직 확정된 분양가는 아닙니다. 하고 멋진 스트로베리 팽민이 되면은 차등 분양가가 적용이 되겠죠. 얘들은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올챙이 때부터 붉은 게 보이잖아요. 사실 스트로베리들이 다 그렇긴 한데 이번에도 당연히 붉은색이 일반적인 올챙이들보단 더 강합니다. 일반적인 스트로베리 올챙이들보다요. 붕어 개체가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실지렁이를 이렇게 먹는 사이즈입니다. 보이시죠? 물이 조금 탁해서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긴 한데 도망간다. 부끄러웠나봐요. 지금은 실지렁이 먹을 사이즈라 조금 성장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단계고요. 여기서 이제 식물성 먹이랑 한 단계 좀 더 성장한 다음에 블러드웜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하고 또 알량장에서 팽민 올챙이를 입양하신 분들께는 붕어 마름 한 촉씩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건 재고 소진 시기까지입니다. 붕어 마름이 먼저 소진이 돼버리면은 안 가죠. 아무래도 못 가죠. 없는데 어떻게 보낼까요? 예, 제법 크다. 그쵸? 많이 컸다. 이쁘다. 자, 일단은 부모 개체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은 짧게 맞춰볼게요. 자, 얘들이 부모 개체입니다. 얘도 붉은색이 둘 다 엄청 강해요.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붉고 얘는 이제 포인트가 많이 붉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고퀄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스트로베리 팽민의 특징은 어릴 때는 제법 빨갛더라도 크면서 주황색이 되고 누래지고 막 그런 특징이 있어요. 살짝 김치전 색깔 정도만 나와도 잘 나오는 거고 김치전보다 더 살짝 호박죽보다는 좀 더 붉은색? 아무튼 좀 어중간한 색깔이 나오는데 이 정도로 붉은색이면은 상당히 발색이 강하고 멋진 스트로베리입니다. 그리고 포다 계열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살짝 포다 스트로베리가 성장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일단은 그렇고요. 우리 완전히 이쁜 스트로베리 팽민 올챙이들이 태어날 것 같고 분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돌아온 주 수요일부터 가능할 거고 알량농장 홈페이지에서 입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량농장하고 크찹 크레딧하고 해서 밴드를 만들었어요. 밴드 이름이 팀 안산입니다. 거기는 이제 일반적인 크레나 이런 것만 경매하는 게 아니라 양서류 파충류 전반적으로 다 경매를 하는 밴드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 팀 안산이 1차는 경매이지만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가 그거밖에 없으세요. 조만간 저희는 이제 판매를 위한 쇼가 아닌 전시를 위한 쇼를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안산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아마 전시회가 열릴 것 같아요. 단순 판매장이 아닌 전시회장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보겠고요.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팀 안산 밴드는 제가 링크를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